자, 그럼 오호장 대안주 바로 가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매도뿐만 아니라 홀딩 등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물리거나 아니면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비중 관리뿐만 아니라 매도 라인을 꼭 정해놓자라는 의견인기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주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건설주의 주도주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또 기관과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복수 결전을 하듯이 한이 맺힌 듯이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4년, 5년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도주입니다. 건설주가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HDC 지주사도 이야기 드렸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안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4천억 대 이상의 전년 올해 대비 71%의 증가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자,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24,000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의 추세 우상향의 레벨업을 한 단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추세는 당분간 우상향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오늘 제약주 코스닥의 대약주 별로 안 좋죠. HAB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주. 자, 그러나 이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센트리온 오늘 수급 많이 들어옵니다. 시속 게임을 벌리고 있는 밸류 관점과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는 세럼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필러 뿐만 보톡스 쪽에 관련 종목들은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휴젤이라든지 휴메틱스라든지 다 좋죠. 자, 오늘 대웅제약은 양음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넣는 13만 6천 원을 넘어섰고요. 어제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 그리고 오늘의 양봉은 양음양 패턴의 우상향의 5일선 패턴입니다. 자, 급제상 오버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5일선 타고 가야 됩니다. 주식은요. 그래야지 관리자가 붙었다.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체 개발 신약 3종 기반으로 매년 매출 성장을 이뤄지고 있고 특히나 보툴리움 톡신의 호주 정식 출시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까지 얻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추세는 지금부터라는 말씀과 함께 자,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의견입니다. 한 번에 사는 건 없습니다. 나눠가지고 5일선 타고 아니면 오늘 만약에 10만 원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 30만 원 끊어가지고 장중의 꼬리에 받쳐놓고 매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화성밸브입니다. 역시 이제 오늘 장중에 28% 가까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현재 24%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제 피레츠 음봉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봉이 오늘 하루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개파락을 내면서 전고점에 13,000원을 모두 다 뚫어주고 있고요. 동해 심해 가스 주관사 선정 입찰과 함께 밸류 관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은 화성밸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는 내일 아침 너튜브 이 이데일리 스피드 이데일리 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 전략 매매 전략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종목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관심주 전략까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저희를 내일 오후 1시에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